제목은 최후의 승자. 남편과 전 늦은 나이에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시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죠. 오늘은 마트 안 가고 누가 대신 사다 주면 좋겠다. 그래. 그럼 그 마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 주문하면 돼. 몇 시간 후에 배달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여태 몰랐네. 당장 해야겠어.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나 여기 회원 아닌데. 자기야! 자기 혹시 문화마트 홈페이지 회원이야? 근데 나 지금 화장실이니까 내가 나가서 로그인 해줄게. 저기 그러지 말고 아이디 불러봐봐.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안 돼. 내가 직접 로그인 해야 해요. 편하게 보려고 나와. 아이디만 불러줘봐. 안 된다니까. 내가 직접 로그인 해야 된다니까. 응? 문화마트 언니랑 사귀나?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어? 마트 아이디인데 왜 꼭 직접 로그인해야 한다며 볼일까지 끊고 나온답니까? 여자의 촉이 발휘되기 시작했죠. 안 되겠어. 내가 나중에 따로 아이디를 좀 캐봐야지. 그리고 다음날 저는 즉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아이디를 알아내냐고요? 그 정도야 뭐 누워서 껌씹기죠. 문화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 찾기를 클릭한 다음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를 알려주거든요. 그 결과 에이? 이게 뭐야? 아이디가 왜 이렇게 복잡해? WLTUSTKFKTGO? 용어단어도 아니고 뭐야?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죠. 가만 있어봐. 이게 혹시 영어가 아니라 한글 자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W는 G, L은 E, T는 U.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 WLDUSTKFKTGO는 바로 지연아 사랑이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급습을 감행했죠. 지연이가 누구야? 어? 지연이가 누군데 사랑하느냐고? 어? 그 무슨 소리야? 지연이라니? 난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 문화마트 회원 아이디가 지연아 사랑했던데. 어? 나는 지영인데. 지연이 누가 지연이? 불아! 저 경험 없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위기 탈출을 시도하더군. 그거 지연이는 내 친구 성혁이 있지. 성혁이 옛날 그 애인이야. 뭐? 응? 성혁 씨 옛날 애인을 제가 왜 사랑하는데? 내가 바빠서 성혁이한테 아이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식이 장난한 거요. 개구쟁이 녀석. 구구 자식. 어디서 대도 않는 변명을 하고 통하게 바라냐고요. 결국 그 사건은 저의 승리로 돌아갔고. 심판 아내 대 남편 1대 빵 부인 승리. 가만있어 봐. 진짜 지연이 사랑 지연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 글쎄 그 우리로서는 뭐 도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넘기고 일단 다음으로 가볼게요. 예, 예. 전 그 일을 사골 우려먹듯 두고 우려먹으면 남편을 부려먹었죠. 하지만 그 호강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말았으니 사건은 남편과 외식을 하러 가던 길에 생겼습니다. 오래간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이 근처에 무지무지 맛있다고 소문난 그 매운탕집을 수배해놨으니까 우리 거기서 점심 먹는 거야. 응? 맛있겠다. 매운탕. 나 이쪽은 처음인데 기대된다 자기야. 맛있어. 먹어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사실 그것은 소시적 연애할 때 몇 번 와본 데거든요. 그 매운탕집도 제가 좋아하는 데고요. 식당에 들어간 우린 매운탕을 시켰죠. 우와 맛있겠다. 시원해.
이제 맛이 변했네. 예전 안 짰는데 간이 세졌어. 자기도 옛날에 응? 삼삼에서 좋댔잖아. 내가 그랬어? 언제? 난 여기 처음 와봤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봄에 여기 벚꽃 좋다 그래서 저녁 먹어. 엄마, 어머,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딴 남자랑 왔던 걸 헷갈려가지고. 여름에 입이 왜 등에선 식은땀이 죽죽 흐르는데 눈치 빠른 남편은 감 잡은 것 같네요. 자기야, 내가 뭐 벚꽃을 좋아한다고? 나 벚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 당신 벚꽃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벚꽃 좋아한다는 얘긴 나도 그분이 처음인데 당신 지금 혹시 딴 남자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맞다. 헷갈렸네. 오빠. 우리 오빠랑 왔었던 건데 내가 헷갈렸어. 내 정신 좀 와. 미쳤나 봐. 정말이지. 제가 들어도 궁색하게 짝이 없는 변명을 하자 남편은 별 대꾸 없이 씌웃더니 전화기를 들대요. 형님 접니다. 형님이 벚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랑 같이 진해 벚꽃 축제 한번 가실까요? 예? 벚꽃 안 좋아하세요? 그럼 지영이랑 벚꽃놀이 온 적 없으세요? 아, 형님은 비염 때문에 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아내 대 남편 1대1. 그리하여 전 겨우 잡았던 기선을 남편에게 뺏기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날. 여보, 우리 야구장 가볼까? 오늘 아주 빅게임 한대는데. 그래, 좋아. 전 사실 야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분위기 전환도 좀 할 겸 따라 나섰죠. 그런데 야구장 근처에 다 왔을 때 남편이 야구장으로 안 가고 핸들을 돌려 옆길로 새는 겁니다. 야구장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 아니야. 야구장 가서 먹을 족발 사려고 그래. 족발? 무슨 족발?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가 먹어본 족발 중에 그 집 족발이 제일 맛있다고 말이야. 응? 야구장에서 족발을요? 제가요?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게 있었으니 전 뱀처럼 차갑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답니다. 자기야, 근데 나는 족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슨 소리야? 뭐 자기가 이 집 족발을 야구장에서 먹는 게 제일 좋다면서 나한테 툭하면. 자기가 족발 좋아하지 않았었나? 옳거니 이 남자가 걸려들었구나. 저는요 거만히 하늘을 찌를 듯한 승자의 태도로 씩 웃어졌죠. 그래 야구장이 족발. 이번엔 좀 센데. 이번엔 누구야? 이번에도 지연이야? 그리고 쐐기를 강하게 박았죠. 차 돌려! 그날 남편은 야구장엔 입장도 해보지 못한 채 말없이 차를 돌렸고 며칠 동안 꽃다발 공세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더군요.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자라고 해서 영원히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우리의 과거 이야기. 과연 마지막에 웃는 최애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스코어는 여자가 2대1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참 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정말 사네, 잘 넘긴 거야. 사네 못 사네 할 텐데 여기는 1대1, 2대1 이런. 야, 대단하네. 잘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재밌게 사시네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5년 전 일이에요. 토요일 오전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근처 한 상가에서 휴지 한 묶음씩을 들고 나오시는 할머니 부대가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옆에 계시던 할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어미, 여기가 손주딸이요? 얘기 많이 들었어. 손주딸이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할매 필요한 거 딱딱 사주면 좋겠네. 아우, 저요. 아유, 저요. 그땐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현주야, 네가 엄마 죽은 지도 10년이 넘었다. 내가 네 무뚝뚝한 애비 보면서 얼마나 고생한 거 산 줄 아냐? 네, 알죠. 그런데 할머니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니도 이제 나랑 오래 사니까 척하면 척시다. 응? 그러니까 아까 저기 너랑 만난 곳 있잖냐. 거기가 너 얼마나 좋은 일하는 데인지 너 알아? 거기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 모아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줘.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머야, 할머니, 거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아, 예, 이상한 데 아니요. 거기, 야, 거기에 아주, 그거 아주 유명한 박사가 준 물이 있어. 아유. 네, 그럴 줄 알았어. 다들 저 그 물 한 모금씩 마셔보려고 거기 가는 거요. 근데 그 물 한 모금 먹고 나면은 그 정수기를 안 살 수가 없어. 순간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상한 곳에 다니신다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아, 그 정수기요, 할머니. 정수기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볼 테니까 거긴 가지 마세요. 아이고, 어디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물이 생명이라는 거는 알지? 그 박사가 그런 알죠. 거야. 거기 물을 마셔야 피부도 고와지고 나처럼 여기 관절 안 좋아서 그 잘 못 걷는 노인네들 여기 연골도 그 물이 이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고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몰랐어? 에이, 할머니, 그렇게 좋은 정수기면 이름이 뭔데요? 그게 유명하고 좋은 거라면 저도 알아야죠. 아이고, 저기 외국에서 유명한 거라서 영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아무튼 그 정수기가 얼마나 약효가 있는지 우리나라 유명 병원에 그게 곧 들어갈 예정이래. 유명 병원에. 너 그거 몰랐지? 아, 그럼 할머니. 그 약이 저 그 정수기가 얼마짜리래요? 가격 말이에요. 렌탈 되는 거예요? 렌탈이 뭐예요? 아이고. 렌탈 뭔지 나 같은 늙은이는 잘 모르겠고. 아이고. 예,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예전에 고생하면서 살아갔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고. 크, 박사님이 우리한테 말이요.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너무 고맙다고 특별히 할인을 해서 세상에 300만 원에 준댄다. 거기다 나는 또 노래도 잘 따라하고 춤도 또 잘 따라한다고 또 아유 나만 50만 원을 깎아가지고 250만 원에 준대. 나만 아이고 이럴 수가 비싸.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곳 사람들 말에 아주 깊이 세뇌를 당한 듯 하더군요. 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할머니를 말려보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설득하러 나섰고 전 결국 그금 250만 원을 주고 할머니께 정수기를 사드렸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께 정수기를 사드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수기가 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신 겁니다. 누구세요? 저기 나 이 집 할매 친구인데 문 좀 열어줘서 이 집 저기 내 정수기 샀다면서 그신에 잠깐 왔구만. 새벽 6시에 황당한 방문이었지만 할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할머니 양손에 페트병을 들고 서 계시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아침부터 미안구만. 내가요 정수기 물을 마시고 싶어 갖고 왔어. 이것만 먹으면은 저기 어지럼증이 이렇게 싹 없어진다 그래갖고 내가 맛만 보려고 왔는지 어떻게 괜찮겠지? 아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맛만 보시겠다더니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가시더군요.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전 한 번 오시고 말겠지 싶어 할머니께 아침까지 드시고 가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게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기 아이고 나 또 물 마시러 왔어. 아이고 물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아니 오늘 아침에 어지럼증이 아주 싹 났다니까. 미안해. 응? 나 물만 마시고 갈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아침밥 먹어. 그 후로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침 6시에 7시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물을 들어오셨고 심지어 하루하루 지날수록 옆에 다른 할머니까지 한 명씩 추가해서 달고 오셨죠. 아이고 이봐 아이고 나 또 왔어. 오늘 우리 뒷집 할매 때문에 왔어. 이 할매가 어제요 하루 종일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디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야지. 미안해. 이쯤 되니 저희 가족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아빠가 결국 할머니께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 물 떠가는 것까지 뭐라고 한다고 서운해 해 말고 이제 들으세요. 저희 집이 무슨 약수터도 아니고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와서 물을 떠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러는 게 아닙니까? 아니 예비야, 아니 너 늙은이도 서운하게 너무 그러지 마라. 그 할머니도 다 내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갖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와서 먹으라고 그런 건데. 아니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어?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 정수기를 사고 나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온갖 부러움을 받으며 인기가 높아지셨나 봅니다. 그렇겠지. 그 인기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한테 언제든지 물을 먹으러 집에 오라고 하셨던 거죠. 결국 저희 식구들은 할머니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 할머니들의 계속적인 방문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침 시간만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웬만한 해결을 했는데, 웬만큼 해결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저기 현주야. 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산 중 너 잘 알지? 아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잘 알죠. 할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할머니가 그러면 저 겁나요. 아니 그게 내가 정수기를 써보니까 그 물이 좋긴 하다만 내가 워낙 너도 알다시피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로는 안 되는 병도 있고 해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적외선 치료인가 그것만 있으면 말이다. 응? 아유, 할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전번에 정수기 때도 그만 먹고 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응. 그때 네가 돈을 좀 많이 썼어. 그럼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거든. 내가 지난번에 정수기도 사고 해갖고 특별히 할인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너 적외선 치료기가 너 100만 원이요. 10만 원 빼주고 나한테는 황토 양말도 껴준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안 되겠냐? 황토 양말은 너 줄게. 아우 황토 양말 제가 따로 사드릴 테니까요. 이젠 더 이상은 안 돼요. 아세요 할머니? 저는 더 이상 할머니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의 부탁을 단호하게 잘라버렸는데요. 우리 할머니 그것 때문에 며칠간 삐져서 저랑은 말도 안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할머니 정수기 하나로 인기 상승세를 달리던 중 할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정수기와 적외선 치료기를 동시에 진짜? 구입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할머니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셨던 겁니다. 아휴.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를 조르셨던 건데 그렇다고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저도 적외선 치료기를 할머니께 덥석 사드릴 순 없겠더라고요. 여하튼 그리고 며칠 흘렀을까요? 할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또 불러세우더니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현주야.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정수기인가 뭔가 다 사기래더라 그거. 아 그것 봐요 할머니. 제가 그거 이상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 얘기는
언제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고 저 우리가 원래 가던 그 사무실이 없어져갖고 요새 할매들이 저 아래 동네 그 새로 생긴 데 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할머니 정숙이 사드리는 대신요 그런 데서 다시 안 가기로 저랑 약속해 놓으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 진짜 이상한 데 아니야. 저 자기네는 정숙이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 대신 거기는 홍삼 액기스인가 뭔가를 판다는데. 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아휴, 근데 내가 뭐 정숙이를 말아먹고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겠냐. 홍삼 액기스가 좋아도 그렇지. 할머니 이번엔 또 홍삼 액기스요? 아유, 좋대 그게. 할머니 이제 그런데 안 다니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곳이에요.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절대 나쁜 데 아니다. 너 거기 가면은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아유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서 내 손잡고 너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데. 어? 너 그냥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라. 거기 욕하지 말고. 거기 진짜 나쁜 데 아니야. 너 애가 그러면 안 된다. 할머니는 저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자 거기까지 하시고 더는 홍삼 액기스 얘기를 안 꺼내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 보니까 저도 모르는 홍삼 액기스 쌍자가 집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셨지? 우리 할머니 이번엔 제 남동생을 구워 삶으셨던 거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거 또 언제 사신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앞으로 절대로 안 살게. 아유, 이번에 형구가 사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거야. 하지만 그 후에도 할머니는요, 남동생을 구슬러 찜질기까지 사셨는데, 좋아. 나중에 그게 다 사귄 줄 알고, 또? 다행히 요즘은 노인종에 다니며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행히 우리 할머니는 그 깊은 사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셨지만, 사기 늪에서. 그 후에도 저는 자꾸만 할머니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예, 거기 나쁜데 절대 아니다. 나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손도 잡아주고 너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마음 적적한 어르신들한테 자식들도 안 해주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니 어르신들이 홀딱 빠져버릴 수밖에요. 저요, 그 이후론 저도 반성 많이 하고 할머니 외롭지 않게 할머니 모시고 나들이도 자주 가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러 가고 하는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여린 어르신들 상대로 나쁜 짓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큰 벌 받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아유. 여기 3089 예. 저도 이거 많이들 바이오가 사람 잡아요. 바이오 양말, 농약 살균기. 어르신들이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아,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수기든 무슨 뭐 홍삼 액기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 말 속에 나랑 노래도 불러주고 손도 잡아주고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굶주리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예. 외로우신 게 문제죠. 외로우셔서 마땅히 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늘 모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짠하네요, 그 대목이. 예. 진짜 부모님 다 부모님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들 돈 그 뜯어내 갖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러세요. 예. 아휴. 참 마음이 휑해지는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제목은 지금은 공룡시대. 올해 7살인 저희 아들은요, 저의 영원한 피로 회복제입니다. 아무리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의 뽀뽀 한 방이면 전 힘이 불끈 솟거든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뽀뽀해줄까? 어? 아,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 힘이 불끈 난다. 우리 아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요, 요즘 우리 아들 때문에 막 피로가 쌓여요. 그건 바로 공룡 때문인데요. 드래곤. 저희 아들이 공룡과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두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공룡 다큐멘터리를 TV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크나큰 실수였어요. 두 돌 된 우리 아들이 뭘 한다고 공룡 다큐멘터리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 이후 말을 제법 잘하던 아이가 공룡 괴성으로 얘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영재야 뭐하니? 우리 밥 먹자. 아휴, 우리 영재 공룡 소리가... 그래, 그렇게 재미있었어. 아유, 우리 이제 공룡 소리 그만 내자. 네 하고, 자, 네 하고 대답해야지. 사람은 네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애가 계속 오래 하면서 이상한 개성을 질러대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영재, 너 그만 안 해? 네가 공룡이야? 영재! 너 진짜? 너 그만 안 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너 맴매할 거야. 어? 빨리 대답해. 네 엄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네 하고 돌아서기 무섭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들이 계속 이러니까 전 정말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유치원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애가 공룡에 큰 관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대신 혼을 내면 더 심해져. 그럴까? 공룡 인형 같은 거 사서 같이 놀아주면서 호기심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공룡 세트를 사갖고 아이한테 안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막 방방 뛰고 막 야단다녔어요. 공룡 우와 내 친구 공룡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전 아이에게 공룡이 나오는 동화책도 읽어주고요. 공룡 장난감으로 엄마 공룡 역할도 제가 해주고요. 아이와 하루 종일 공룡 놀이를 해주었는데요. 친구 말대로 언제부턴가 아이가요. 오! 하는 공룡 괴성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해결되자 곧바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룡 놀이를 너무 많이 해서일까요? 언젠가부터 잘 걷던 애가 공룡처럼 사족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재야 밥 먹자 하고 부르면 아들이 멀리서 네 발로 뛰어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심지어 누가 집에 방문을 해도요 두 발로 안 걷고 네 발로만 걷는데 제가 정말 사람을 키우고 있는지 공룡을 키우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너무 혼내면 친구 말대로 증상이 더 심해질까 봐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어느 순간 아들도 태생이 공룡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다시 직립보행을 하더군요. 그 후로도 아들은 공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주 깊어서 공룡 이름은 물론이고 공룡시대 분류까지 공부하며 거의 공룡 박사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공룡 동화책들을 읽던 중에 공룡이 멸종을 해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얘가 틈만 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공룡아 너 죽으면 안 돼. 엄마 엄마 공룡 살려내. 영재야 아니 네가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공룡이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건 잘 아는데 죽은 공룡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니? 대신에 우리 공룡 인형 갖고 놀자. 싫어 싫어 공룡 살려. 네가 어떻게 공룡 살려내. 이건 뭐 공룡 때문에 집에 힘들어서 살 수가 있어야죠. 공룡 책을 읽어주면 멸종했다고 슬프다면서 울고 그래서 안 읽어주면 또 안 읽어준다고 울고 정말 너무 힘든 거 있죠. 결국 전 아들을 달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영재 영재야 울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봐. 실은 아직도 공룡이 살아있어. 진짜 엄마 진짜 공룡이 살아있어. 그럼 물론 책에 나온 것처럼 공룡이 많이 죽긴 했지. 근데 아직 몇 마리는 남아있어. 저기 깊은 산속에도 살고 있고. 아 그래 맞다. 엄마 회사에 너 공룡이 놀러 온 적도 있었다. 우와, 진짜 엄마도 공룡 본 적 있어? 어?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살아있다고만 할걸. 아니 제가 괜히 공룡을 직접 봤다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그날부터 매일 밤 저한테 공룡 만난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대는데 저는 퇴근만 하면 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놔야만 했죠. 엄마
오늘도 공룡 봤어? 아, 나 공룡 얘기해줘. 어땠어? 오늘은 엄마 회사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놀러왔더라고. 어, 그래서? 회사 아저씨를 막 잡아먹으려고 해서 엄마가 막 무찔러버렸어. 어. 그래서 앞으로는 공룡을 자주 못 볼 것 같아. 엄마가... 안 돼, 안 돼. 공룡 못 보면 안 돼. 영재야, 아니야. 공룡은 또 볼 수 있어. 어떻게? 아, 맞다, 맞다. 엄마가 아까 퇴근할 때 보니까 예쁜 푸테라, 이게 뭐야. 푸테라노더니 내일 놀러 오겠다고. 그리고 얘기하고 갔어. 괜찮아, 괜찮아. 오, 잘했어, 잘했어. 어. 누가 그랬던가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엄마로서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저는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고, 아이는 제 거짓말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유치원에 간 아이가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내 친구들이 공룡이 없대. 공룡 멸종됐대.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공룡 봤다고 말하니까 애들이 전부 거짓말이래. 이쯤 되니 전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충격을 안 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저기 영재야, 네가 공룡이 멸종했다고 하면 너무 슬퍼하니까 그동안 엄마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실은 공룡들은 네 친구들 말대로 전부 멸종하고 없어. 하지만 그 공룡들은 모두 천국에 가서 날개 달린 천사 옷을,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이것도! 천국에 가서 날개 달린 천사 옷을 입고 너무 잘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더 이상 공룡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아이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는데요. 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인지 아이가 울지도 않고 순순히 일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엄마. 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천사 날개를 달고 있어? 그리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드디어 공룡의 늪에서 탈출하는구나 싶어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으니,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줄 알고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영재야, 너 왜 울어? 어? 엄마, 공룡들이 너무 불쌍해요. 공룡들아, 너희들 다 죽어서 나 너무 속상하다. 영재야, 엄마가 그랬잖아. 공룡들은 지금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니까. 엄마가 봤어. 본 것도 아니면서 엄마가 어떻게 알아? 공룡들, 미안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쩜 어린애가 어쩌면 그렇게 구슬프게 울어대는지. 전 아이가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고 또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기 영재야, 울지 말고. 울지마! 엄마 말 좀 들어봐. 공룡들이 천국을 가긴 갔는데 공룡들이 몇 마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몇 마리? 정말이야? 어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미국! 저기 미국에 몇 마리가 살아있어. 미국? 에휴, 이놈의 쥐둥아리, 청크만을 뱉어놓고 바로 제 입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저만 보면 이러면서 때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나 미국 갈래. 공룡들 만나러 나 미국 가요. 뭐, 미국? 미국? 예, 영재야, 영재야.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아주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금을 많이 해서 나중에 꼭 미국 가서 공룡 만나자. 나중에 언제요? 우리 지금 빨리빨리 돈 모아가지고 미국 가. 예, 공룡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나중에 영재가 8살이 됐을 때쯤? 그때 되면은 돈 모아서 공룡 만나러 갈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영재 그동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래, 엄마가 힘내서 돈 많이 벌지. 알았지? 알았어요. 빨리 8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 아들은 다시 생기발랄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그 후 할아버지 할머니께 용돈만 받으면 그걸 무조건 저한테 갖다주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저금해. 이거 모아가지고 나 8살 되면 공룡 만나러 미국 가야 돼.
그런데 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리 8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아니면 아들이 8살이 되기 전에 공룡 만나러 가기로 한 일을 저는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지금 5개월만 더 지나면 자기는 8살이 돼서 미국에 공룡을 만나러 간다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려 합니다. 영재야, 공룡은 멸종됐어. 미국에도 없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확 돌아가고 공룡들을 다 구해내고 싶지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해, 영재야. 아,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미국 갈래, 미국. 여기 공사구구님. 아니, 무슨 공룡이 담배를 피나 공룡 가래 끓는 거 봐. 아이, 나. 가래. 진짜 맛을 볼게요. 공룡 공사, 담배 안 펴요. 여기 302거. 영재 엄마 앞으로 나와. 아버님, 앞으로 나오게 좀 해봐. 영재 엄마. 문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나와. 네. 영재 목소리 환감 넘었는데요. 환감 넘었습니다. 영재 목소리. 그럼 네. 티아노사우루스하고 같은 나이인데. 티아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멸종되기 직전이야 지금. 아, 재밌다.